아, 내 거로 쫓아온 건데 이거? 분명히? 형 보셨죠? 야, 뭔가 지금 쫓아왔어요. 추격을 했거든요? 왔다!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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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사이트 시즌! 네, 안녕하세요. 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 동네에 있는 저수지권에서 좀 촬영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유입구라던가 그 끝 너머에 있는 녀석들을 일단 지금 머릿속에는 아리아 지금 130 모델인데 리트리브 게임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아리아 130은 아리아 시리즈 중에 리트리브 액션이 가장 특화된 녀석이거든요. 약간 작은 사이즈를 빠르게 감는 하이피치 액션은 겨울철에 좋고요, 큰 루어를 적당한 속도로 감아드리는 거는 이제 봄철과 여름철에 효과적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여름철이기 때문에 큰 거 한 방 노리고 평상시보다는 어느 정도 빠른 리트리브 속도예요. 가보시죠. 왔다.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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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저 멀리서 뭐가 노는데? 지금 뭐가 토독 땡겼는데? 진짜 노는 건가? 저기 멀리서 지금 뭐가 토독 땡겼어요, 한번. 와우, 비거리 끝내준다. 계속 온단 말이야. 한 번쯤은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저거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진짜 너무 가까이 갈 방법이 없나?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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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멀리서 뭐가 놀아요 계속 지금. 아, 좀만 더 일로 와라. 오오오오오. 아, 내 거로 쫓아온 건데 이거 분명히. 형 보셨죠? 와, 드디어 힌트를 얻었습니다. 뭔가 지금 쫓아왔어요. 추격을 했거든요. 첫 체이스. 뭐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물결 보면 무조건 알 수 있거든요. 잡았다. 왠지 바이트 같더라고요 지금. 말조개 바이트. 이건 진짜 바이트거든요. 정확하게 바이트하는 느낌이 났어요. 와, 진짜. 이야, 이거 보세요. 물은 거예요, 이거는. 가끔가다 이렇게 바이트를 하거든요, 조개들도. 우와, 크다. 아, 분명히 체이스 한 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올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지금 멀리 쏘고 멀리 감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도 지금 베스트리 쉽게 떠오르질 않네요. 한 여기서 한 제 앞으로 10m 정도 되면 둔턱이 벌써 툭툭해요. 거기서 제가 한번 멈췄다 감는 거거든요. 그 뒤에 있는 애들 지금 노려서 지금 타겟을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샘물에는 지금 고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100% 확신은 해요. 제가 지금 이 둔턱 밑에서 지금 여기를 올라올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걸 입증하려면 잡아야 되는데 안 잡혀요. 체이스 한 번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래도 말조개 잡았고.
와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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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우! 아, 패스. 패스였는데. 아, 지금 바늘이 밀렸어요. 아. 이제 바이트 받았거든요? 고기를 바늘 털이 당해서 그렇지, 일단은 이제 확신을 얻었으니까, 패턴도 어느 정도 이제 맞아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좀 끈기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이 흐르는 물하고 이 좌대하고의 이 교차 지점이 포인트거든요. 왔다!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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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우와, 너무다! 오케이! 우와, 미쳤다, 미쳤다! 우와, 큰데? 우와, 가자. 우와, 여저수지 농어가 있거든요? 와, 또 농어가 반겨주네. 와, 진짜 크다, 크다. 머리 돌려, 머리 돌려. 머리 돌려야 돼. 우와. 우와, 바늘은 제대로 걸렸는데.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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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작은 농어가 아니네. 우와. 우와. 아후. 우후. 우와! 대박! 우와! 우와, 크다! 야, 역시 아리아, 리트리버 통할 줄 알았어요. 베스도 있었지만, 농어도 있었네요. 짬뽕아! 우후! 오랜만에 만나는 괴물이네. 으쌰! 으쌰! 우후, 제대로 바뀌었어요. 와. 우후. 오케이. 으쌰. 이건 농어 전용 리클이라 못할 겁니다, 아마. 자. 무게가 대략 3kg에 육박하는 농어. 이야, 여러분. 아리아 130의 또 멋진 점농어를 또 용인에서 만나네요. 용인의 농어라니 신기하죠. 이 저수지를 제가 그래도 좋아하거든요. 베스도 물론 커요. 방금 놓친 녀석도 좀 컸는데 이런 또 재미난 이벤트가 있어서 이 저수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아리아를 이용한 리트리브 게임이었어요. 둔턱 있으면 거기를 땅 때리면서 지금 리트리 콱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베스는 베스입니다, 이 녀석도. 최신 낚시에 또 멋진 장면 하나 담기게 생겼는데요. 와, 깜짝 놀랐어요. 크다. 와, 바늘이 펴졌네. 펴진 바늘은 플라이어로 조심하게. 자, 지금 일단 농어는 손님고기니까요, 베스를 그 전에 놓친 녀석이 있어서 조금만 이 자리 더 집착해보고 갈게요. 이동을 해야 할 때가 됐어요, 이제. 와, 확실히 이 발 앞에 와서 딱 무는 게 느껴지거든요? 둔턱이에요, 둔턱. 아, 확실히 지금 이 루어 초이스를 잘한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봤을 때부터 제가 이게 끌렸거든요. 뭔가 오늘은 왠지 리트리브 낚시가 될 느낌이었어요. 뭐 제가 뭐 여기서 좀 자주 쓰는 패턴이긴 하지만 뭐랄까 여기 고기들이 화려한 것보다는 단조로움을 좀 많이 낚이더라고요. 그 바다 루어 낚시할 때도 과한 사운드나 과한 액션이 안 먹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바다 루어는 굉장히 단조로워요. 저희 드리프트 아이들링 그 DI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꼬리만 살랑살랑 거리는, 그냥 파도만 타도 액션이 나오는 그런 타입의 루어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베스도 확실히 그렇게 성향을 따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이 둔턱 위를 지나오는 베이트피쉬가 가는 걸 보고 올라와서 때리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공략하는 구간이 되게 짧은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스트라이크 존은 저 앞에 단순히 적인데 그냥 캐스팅 멀리 해서 거기서부터 쫓아오는 애들도 있으니까 멀리 던지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로드가 폭스반입니다. 저희 아로스 앰비션 1610 미디움 파워고요. 라인은 자이치 인디케이터 14파운드 카본입니다. 이오테클로 농어 칠자를 먹었습니다 방금. 뭐 제가 옛날에 거군지에서도 요 정도 태클로 8자 85 정도 되는 거 80이었나? 를 잡았거든요. 와, 베스 장비로 이렇게 농어 걸잖아요. 진짜 짜릿해요. 바다 장비로 걸었을 때보다 더 재밌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확실히 안 나온다고 이동도 좋지만 집요한 포인트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 아까 놓친 베스 컸는데. 아, 개 아깝다. 자, 사무실 포인트라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좀 낚시를 또 진행해 볼게요. 가시죠. 설레요. 여기 분명히 고기 있을 것 같은데. 저기다, 저기다. 있는 건가? 지금 이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있거든요, 분명히 고기. 아, 저기 보인다, 고기. 로어 체인지 좀 할게요.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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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불기지 않을까. 안돼, 나가지마. 목이 너무 멀리다. 아, 간다. 이거 왜 안 주워 먹어? 먹을 법한데 이거? 오케이, 두 마리 보인다. 됐어야지 확실하게 쟤네 보이네. 조용히 가자. 완벽한 어프로치가 필요해요 지금. 먹었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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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그렇지. 그렇지. 이게 사이트 피싱이죠. 후후후. 성공. 역시 사이트 피싱. 미안하다. 형이 너무 급하게 꺼냈지. 으쌰. 야, 역시 커버 낚시에서는 망카입니다, 여러분. 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망카이를 안 쓰려고 했었어요, 제가. 최대한. 자제하면서 다른 방식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런 커버 조금 헤비하잖아요.
저런 곳에서 뭔가 사이트피싱을 이어가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떠오르는 게 오로지 망카이 중추기법 바로 앞에 떨어뜨려 놓고 처음에 입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흔들었더니 다시 금 먹어주네요. 간신히 40 정도 세이프인 녀석인데요. 와, 오늘 배스 잡는 게 쉽지 않았어요. 놓치고 그러느라 좀 아쉬운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아, 그 이유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최신 낚시를 촬영할 때는 제가 쓰고 싶은 거 상황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썼으면 더 일찍 잡았을 텐데요. 역시 망카이. 네, 이번에도 촬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른 곳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차마 거리를 많이 멀리 가지 못하고 이번에는 그럼 우리 동네에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집 근처에 있는 사암저수지에 와서 열심히 낚시를 해봤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오늘 메인 패턴은 새로운 물이 들어오는 곳에 아무래도 배스들이 가까이 있다면은 뭔가의 그런 근거리 어프로치를 통해서 하고 싶었는데 근거리 오늘 없었어요. 거기가 대신에 그 너머에 있는 그 첫 번째 브레이크 라인, 뭐 험프라인 거기서 있는 배스를 띄워서 잡겠다는 이미지로 열심히 미노잉 리트리브 낚시를 좀 해봤었는데 아, 조금 녀석을 바로 앞에 털리고 그래도 또 재밌는 거는 농어도 만났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낚시를 했지만 그 뒤로 조금 아쉬웠어요. 뭐 그 뒤로 더 결과가 바이트는 있었지만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어떻게 하면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상류에 있는 커버 낚시 배스가 떠있는 장면을 보고서 그래서 결국은 헤비 태클로 사이트 피싱을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더블 넥서스 망카이로 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낚시에서도 역시나 망카이가 나왔잖아요. 벌써 최신 낚시 작업하면서 망카이로 잡은 배스가 몇 마리인지 지금 셀 수도 없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처음 보는 루어, 처음 보는 방식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쓰는 이유는요, 저도 이거 없으면 고기 못 잡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니까요. 꼭 이 갑진, 이 태클, 이 테크닉에 대해서 한 번쯤 사용해 보셔서 남들이 못 잡는 고기 왕창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또 재밌는 최신 낚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봬요.